안녕하세요. 마카다TV입니다. 시골 마을 안에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다가 장사는 꽤잘 됐는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규모가 꽤 있어 보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소는 펜션하고 카페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보통 이런 업소는 마을 바깥쪽이나 약간 저 2차선 도로 쪽에 아니면 약간 안쪽에 들어와가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쪽에 한참 들어와갖고 위치해가 있네요. 이 어디를 가든지 건물이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되면은 이 풀들이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이고, 이거 풀숲 안에 이거 의자도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피어 있는데, 이 영업을 안 하니까 좀 보기가 별로 안 좋네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 쓰던 곳인데 풀들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건물 쪽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이제 카페가 자리하고 있네요. 카페하고 펜션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동네 그 주민분들 아까 잠깐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통 영업집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꽤잘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거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문을 닫았을까? 동네 주민분한테 계속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아까 건물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를 못 해가지고 마을 들어오는 입구 농로까지 이제 차가 주차를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수영장이네. 간이 수영장입니다. 이거는 겨울에 이제 야외에서 장작 떼가지고 하는 그 용도로 쓰는 난로거든요. 화목 난로입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관리를 했으면은 녹이 이렇게까지 슬지는 않을 건데, 이 파로 소리나 뭐나 이거 다 지금 방치되니까 못 쓰잖아요. 음식도 여기서 이제 해갖고 손님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음식도 독특하고 맛이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손님이 많았던 그런 영업소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숙박동이네요. 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조망이 어떤지. 와, 이거 측덩크랑 보이세요, 이거? 이거 측덩굴, 이거는 참 건강에는 뭐 약효가 있고 좋은지 몰라도 진짜 이거 측은 정말 이 징그러운 식물입니다. 지구가 망해도 측은 살아남는다 할 정도로 생명력이 정말 끈질게요, 이거는. 아, 벌써 이게 정문 출입구 같은데 녹이 많이 썰었네요. 말벌 집도 보이고. 쓰레기 밖에 나와가 있네.
동네 주민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에 들어온 위치도 그렇고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동네 주민이 하는 얘기를 그분도 이제 여기 들어온 지꽤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 주말마다 여기 이제 들어오는 차 때문에 마을 입구까지 이제 그 주차장 아닌 곳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그 마을 주민하고 마찰이 생겼다든지.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 문 닫을 리가 없잖아요. 숙박동도 꽤 많네요. 건물 숙박동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참 특이하게 만들어 놨네. 이쪽이 끝이네요. 만 봐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 마을하고도 너무 근접해가 있고. 일반적인 저 숙박동 디자인하고는 그 펜션 같은 건물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아, 여기서 좀 보이네, 안에 건물이. 안에는 그 흰색 화이트로 깔끔하게 만들어 놨네요. 요금도 꽤, 이거 하루 자는데 꽤할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저 숙박동 뒤로는 무덤이 몇개 보이네요. 뭐썩 좋은 건 아닌데. 여기도 안에 건물이 내부가 살짝 보입니다. 색깔이, 외벽 색깔이 전부 그냥 까만색이고, 건물 내부는 전부 화이트 색깔이고, 뭐 특별하게 주변으로 뭐 경치가 뛰어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그런 위치에 숙박동이 들어섰는데 이거는 저 휴지통이네. 담배 그 재떨이 트는 휴지통입니다. 나름대로 뭐 꾸미기는 잘 꾸며놨는데 야간 조명도 이렇게 달아놔놓고 카페하고 숙박업소를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해가지고 그 음식 맛도 그 맛있다고 이제 소문도 나고 그렇게 됐으면은 잘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는 좀 애매한 이제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개천 건너로는 전부 이제 그 밭이거든요. 농사 짓는 데하고 이런 그 숙박 영업소하고 너무 근접해가 있는 느낌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 이런 것 같으면은 동네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그 여건은 아니거든요.
영업하는 집이 대부분 부도나거나 문을 닫는 거는 전부 이제 적자 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건데 장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다 하는 거는 동네 여기하고 이제 무슨 그 마찰이 생겼거나 그런 게 맞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 건물은 충분히 쓸만한데. 저 앞쪽에도 또 수영장 맞네. 앞쪽에도 또 있네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저 앞쪽에는 또 농사 짓는 밭이고 암만 해도 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공생하기에는 환경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새 풀들은 또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거의 뭐 사람 키마치 자라는. 숙박동은 따로고 이제 이 건물이 본 그 카페 음식점 건물이고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네요. 이 바비큐 시설도 지금 밖에 나와가 있고. 아, 여기는 수영장 시설이 꽤 깊어요. 아까 저 뒤쪽에 있는 게 그 애기들 노는 데고 여기는 그 성인들이 그 수영하는 공간이네. 맞네요. 참 장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았는데 영업을 안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골 마을 안에 있는 그 펜션 카페 운영하다가 문 닫은 곳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